안녕하세요, 별난쌤입니다. 오늘은 파인애플 모양의 이온환사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긴줄 17줄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색이 다른 색칠 하나 사용할게요. 구분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17줄 중에서 한 줄은 빼서 한쪽에 놔둘게요. 마지막에 랩핑할 때 사용할 거예요. 나머지 실들은 여기 실에 걸어서 고정해 줄 건데요. 실에 뒤로 보내서 고리를 만든 다음 고리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. 이렇게 16줄을 걸어 줄게요. 반 접어서 뒤로 간 다음 이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썼다면 이렇게 다 돌리면 되긴 해요. 돼요. 저 이렇게 사용할 건데 이 방향이 여기는 이렇게 고리가 보이게 하고 또 옆에는 고리가 뒤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. 총 16줄 걸어주세요. 이렇게 16줄을 다 걸으셨으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두, 열네, 16줄을 다 걸었어요. 그러면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, 저는 이렇게 작은, 여기 지름이 작은 물통에 놓고, 이 둘러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, 고리가 뒤로 가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. 뒤로 가게 이 물병을 감싸고 끝에 아주 보기 묶어줄게요. 이래서 색이 같은 것으로 되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색 다르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어요. 계속 필요 없으니 잘라주셔도 돼요. 놔두시고. 자, 여기서부터 우리 묶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두 줄, 두줄 가지고 오셔서 이제 평 매듭을 시작할 거예요. 이두 줄, 두 줄에서 평 매듭은 항상 가운데 두 줄이 기둥이 되고 양쪽에 두 줄이 이동실이 될 거예요. 먼저 왼쪽으로 4, 항상 위로 올라왔다가 올라온 이 실이 뒤로 가서 고리로 나와주세요. 다음 양쪽을 잡고 기둥은 또 걸쳐놔야 돼요. 위에까지 쭉 올려주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 고리가 만들어지고 제일 왼쪽 실이 위로 올라온 다음 이 실이 아래로 가서 오른쪽에 고리로 나와요. 양쪽을 쭉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 그 옆으로 또 갈게요. 두 줄, 두 줄. 이때 주의하실 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실을 가지고 와서 네 줄을 잡으시면 안 돼요. 한거 빼고 그 옆으로 네 줄을 가지고 평 매듭을 또 할게요. 오른쪽 고리 만드시고 위로 올라간 다음 다음 실은 두 개, 또두개 가지고 와서 네 줄에 가운데 두 줄이 기둥 왼쪽 고리부터 위로 올려서 감싸고 왼쪽 고리로 다시 한번더 오른쪽 고리 만들고
왼쪽 실이 위로 올라온 다음 뒤로 가서 다 감싸고 위쪽 고리로 나오기. 다음 계속 옆으로 돌려가면서 네 줄씩 잡고 가운데 두 줄이 기둥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 실이 교차하면서 평 매듭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작업했던 평 매듭을 만나게 될 거예요. 그때까지 계속 똑같이 네 줄씩 잡고 작업해 주세요. 네, 이제 여기가 마지막,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처음 시작했던 네 줄의 평매듭이 보여요. 그럼 이게 이첫 번째 줄의 마지막 평매듭이 될 거예요. 평매듭 여기까지 한 줄이 완성되었어요. 그 다음 줄을 할 때는 어디든 시작해도 상관없으신데, 자, 이제 평매듭에서 한 거에서 두 줄과 두 줄을 각각의 평매듭에서 가지고 와요. 이때 주의하실 건 하나에서 세 개와 여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면 개수가 안 맞게 되겠죠. 그래서 두 개, 두 개. 지금 보면 두 개의 평매듭에서 두 개, 두 개씩 각각 가지고 와서 교차 평매듭을 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방법은 똑같아요. 평매듭을 해주는데 교차 평매듭이에요. 이렇게 왼쪽 고리, 오른쪽 고리 해주고 그 다음 불을 보내서 지금 아까 두줄 남았던 두 줄과 그 반대쪽에 새로운 게 시작하는 네줄 중에 왼쪽에 두줄 가지고 똑같이 항상 가운데 두 줄이 기둥이 되고 왼쪽부터 고리 만들어서 평매듭 두줄 가지고 평매듭 두 줄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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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줄 가지고 평매듭 이제 두 번째 줄의 마지막 평매듭이에요. 이쪽에 지금 처음 했던 평매듭이 보이고, 가운데에 항상 두 줄은 기둥. 이렇게 두 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도 그 다음 줄세 번째 줄도 두 개, 두개 가지고 와서 교차 평매듭 해주고,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단, 두 단이 된 거고요. 이렇게 다섯 단될 때까지 진행해 볼게요. 네.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줄 세실 때 되게 헷갈려하시더라고요. 줄셀 때는 여기서부터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. 이렇게 교차해서 센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마지막 줄, 다섯째 줄 하고 저는 시작해 볼게요. 교차해서.
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걸 빼주세요. 그다음 이렇게 조여주시고 한번 더.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가 지금 조여놓으면 아주 힘들거든요. 조금 넓혀서 우선 지금 이렇게 다 했던 부분, 남은 부분은 이렇게 이 바깥쪽으로 속으로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쪽 바깥쪽으로 다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다 뒤집었다면 뒤에 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정돈을 조금 해주세요. 그 다음, 이 전체를 다, 아까 한줄 남겨뒀던 걸로 랩핑 매듭을 할 거예요. 랩핑 매듭은 이렇게 한 줄은 좀 짧고 한 줄은 길게 잡으시고, 이 고리가 아래로 가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, 짧은 실은 남겨놓고, 긴 실로 이 실들 여기를 같이 감아줄 거예요. 다섯 바퀴, 네 바퀴 정도 감을게요. 하나, 둘, 좀꽉 당겨주세요. 둘, 셋, 네번 정도 감으신 다음에 여기 사이에 고리로 감아뒀던 긴 실을 집어넣어 주세요. 다음 짧은 실 당겨서 고리가 안으로 들어가게. 이때 이 고리가 이 바깥쪽까지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. 그리고 양쪽 실을 잡아서 한 번씩 더 정리해 주시고, 이쪽에 혹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서 당겨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,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. 이쪽에서 보시고 좀 울퉁불퉁한 것 같다 하시면 이쪽에서 당겨 주셔도 돼요. 저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서, 그렇게 됐다면 이때 여기 앞에 거두개 놔두시고, 지금 랩핑 아까 짧은 실 있었던 거그 부분 먼저 잘라주고, 여기 실들 중에서 실은 한이 정도? 한 2cm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돼요. 재단가위를 권해드립니다. 잡을 때는. 그래서 자, 젖혀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닫았을 때 이렇게 모양이 잡혔는데요. 여기 위에 부분은 아까 실 걸었던 부분이잖아요. 얘네는 이렇게 최대한 조여서 밀어주면 조여지거든요. 밀고 밀어서 여기를 최대한 좁게. 여기다 뭘 꽂으실 분들은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.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그냥 꽉 조였어요. 그 다음 여기를 묶어주시는 거죠.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묶고 양쪽을 꺼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다음 그러면 이 밑에가 다 우리 풀리고 있죠?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매듭으로,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묶는 방식을 한 매듭이라고 하거든요. 한 매듭으로 양쪽을 묶어주시고, 여기를 자르고,
이 상태에서 이온한 살을 고쳐주시면, 네, 파인애플, 아이고, 이온한 살은,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이온한 살은 어디서든 잘 크는데, 나는 이거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, 지금 우리 물병을 조금 더 큰 거 하셔도 되고요. 센치는 실 길이는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. 대신에, 한 줄이나 두 줄 더 길게, 대부분 홀수로 해주시는 게 마감하기는 좋으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.